시간은 아무 문제가 없고 본인만 문제네. 이건 시간이 아까운 문제가 아니에요. 어? 그냥 뭐 학교 만약에 선생님을 하고 싶다, 정말 하고 싶다면은 한 5년 걸리는 일이다.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은요, 이런 거 있잖아요. 사람이 꿈,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모든 단계를 단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. 아니야. 그게 다 뭔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. 그래서 혹시 그게 안 되더라도 딴 게 된다고, 그것 때문에. 그러니까 그건 아까운 시간이 절대 아니거든. 혹시 교사 시험에서 몇 번 떨어져서 안 됐다 그러면 그때까지 공부한 걸로 또 5년 동안 열심히 고민한 걸로 딴 게 되어진다고, 그게 아니면. 그런 버리는 시간이 절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아까운 건 하나도 없어. 다 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뭐가 돼도 될 텐데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모님이 대학원 돈을 대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대학원은 적어도 30%라도 지 돈으로 벌어서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. 그게 옳아. 대학원 28까지 부모한테 돈 대라고 하는 거 옳지 않아. 그리고 남이 투자한 그 꿈은요, 꿈이 허술해요. 내가 투자해야 꿈이 단단해지는 거거든. 그러니까 뭐 과외를 하건 뭐라건 뭘 해. 그래갖고 대학원 비용을 반이라도 본인이 대면서 다니세요.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얼마나 내가 치열하게 사느냐의 인생의 차이는요, 천층만층이 나는 거 아십니까, 사람이?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 논을 듣고 겁을 먹고 안 하는 건 너무 바보 같잖아. 그런 언니들을 만나지 말고 그냥 이 책을 세 번 읽어, 그냥.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. 어? 자신만 믿고 무조건 투자해, 알았죠?